윤우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다 일상에 적응해서 문제없이 지내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심리 내적으로는 문제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세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마스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만남이 없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만남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우울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 뭐 네다섯 번 만날 거 뭐 한 번 정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것도 영상 통화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코로나 블루라는 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일종의 우울증인가요? 예.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울감, 가벼운 무기력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좀 흐리면은 기분이 꿀꿀하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기분이 좀 저조해 있는 꿀꿀해 있는 그런 상태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말고 요새는 코로나 레드 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레드는 화나 짜증, 분노같이 어떤 폭발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하고 코로나 블랙은 말 그대로 앞이 깜깜한 거죠. 심한 좌절, 절망 이런 상태를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블랙 정도면 우울증이라고 보고 네.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가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드니까 정신건강 예. 뭐 이런 거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불안, 예, 예. 우려, 우울증 이렇게. 예. 실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코로나 블루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다 이렇게는 말씀은 안 하세요. 네. 원래 우울증이 옛날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갱년기 우울증처럼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건이나 뭐 호르몬의 변화 없이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감염 또는 죽음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깔려 있어서 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예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대개는 무기력감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전에는 재미있었던 일이 지금은 재미가 없다. 또는 옛날에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 지금은 하기가 싫다.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지속되면 슬픔이나 우울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일상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더라도 이게 코로나 블루인지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있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력증입니다. 근데 만남이 없으니까 내가 뭐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예전에 내가 즐겁고 기분 좋게 생활했던 그때가 정상이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고 재미없게 생활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네. 자가평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내가 그냥 재미있고 평범하게 그럭저럭 생활했던 점수를 10으로 따진다면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 점수가 7점 이하다. 뭐 재미있는 거나 뭐 활력이나 이런 것이 그 7점 이하가 한 2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네.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생활 패턴이나 네. 마음의 패턴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아침에 아이 깨우느라고 화내는 건 혹시 코로나 블루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 코로나 그거는... 레드 같은데요. 아, 그거는 네. 마음이 좀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하고는. 아들아 미안하다. 분들아 마음이 좁아서 너에게 화를 냈구나. 네. 그러면 그거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코로나 블루요? 네. 예.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만남이고 하나는 몸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SNS나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만나야지 돼요. 네. 그래야지 고립되지 않습니다. 아, SNS를 통해서도 네.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1대1 만남도 좋지만 네. 좀 여러 사람이 만나는 그런 단체 SNS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좀 왁자지껄한 분위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몸입니다. 우리가 몸을 안 쓰는 상황이 되니까 몸이 처지면 마음도 처지는 것처럼 네.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뭐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0보 걷기 아니면 스쿼트를 뭐 100개 이상 이렇게 수치를 정해야지 그나마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몸을 움직여야지 엔돌핀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코로나 블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죠. 아, 무조건 움직여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움직이고 만나고 SNS상으로라도 만나고 네. 네. 예.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매전라도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멀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 그리고 또 내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이웃의 마음까지 잘 챙겨주는 마음을 가져서 서로 마음의 손을 잡고 이 위기 상황을 건강하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생방송 중에 힐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치료를 받는 네, 느낌이에요. 상담을 받은 기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화를 낸 게 네. 속이 좁아서였다는 것을 네. 제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우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